텔레비전 미남 미녀만 사는 세상 그죠? 주장하는 거래요. 논설문이죠. 논설문의 정의가 나왔네요. 자기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요.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해서 설득할 목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야. 왜 주장하는 거야? 설득하려고 하는 거야. 자, 논리적이고 설득적이에요. 당연히. 그죠? 그래서 제재는 외모에 대한 그릇된 가치관을 형성하는 게 바로 텔레비전이라는 거네요. 여기 그래서는 텔레비전은 개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삶의 형태를 보여줘야 된대요. 자, 우리는 이런 거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귀납적인 거, 그 다음에 연역적인 논쟁이 나와요. 조사 결과를 분석한 내용을 사례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죠? 그죠? 이 사례 때문에 어떻게 돼? 설득력을 높이고 있어요. 그죠? 자, 사례가 하는 일은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자, 1문단이 서론이고요. 7문단이 결론이고요. 중간에는 본론이네요. 화제를 제시하고 문제도 제기해요. 그 다음이 대안 제시를 통해서 주장을 하고요. 가운데 본론에는 뭐예요? 사례를 들어요. 그 사례를 근거로 들어요. 그래서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어요. 논증의 개념. 근거를 바탕으로 그죠? 제기된 문제에 대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그죠? 근거를 바탕으로 논증은 근거를 바탕으로 제기된 문제에 대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논리적인 전개 과정이에요. 구성 요소는 그죠? 주장과 근거가 있어요. 그죠? 주장은 대상이나 문제에 대해서 글쓴이가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근거는 왜에 해당하는 거래요. 논증의 종류 특성 보도록 하죠. 연역적 논증, 귀납적 논증 뭐 이런 걸 봤죠. 연역. 일반적인 원리가 나와요. 일반적인 원리가 먼저 나와요. 이게 일반적인 거죠.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 다음이 구체적인 사실, 일반적인 원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게 나중에 나와요. 모든 사람은 죽어. 소크라테스가 사람이다 보니까 얘도 죽어. 그지? 뭐 이런 식이에요. 귀납은 이거의 반대예요. 구체적이고 특수한 사실로부터 그 뭐예요? 구체적이고 특수한 사실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원리를 이끌어내요. 소크라테스가 죽었어요. 공자도 죽었어요. 소크라테스와 공자는 사람이니까 모든 사람은 죽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귀납적인 거죠. 이것은 이 앞에 게 참이면 결론도 그죠? 참이 돼요. 근데 이 전제가 참이라도 결론이 참이 되는 건 아니래요. 알고만 있으세요. 둘 이상의 대상이나 현상이 여러 면에서 비슷하다는 점을 근거로 다른 속성도 유사할 것이다 라고 추론하는 거예요. 이것들도 이러니까 이것도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구의 생물 살죠? 화성의 환경은 지구와 유사하죠? 그러니까 거기도 살겠죠.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유추다. 너는 뭘 쳐다보고 있냐? 집중하세요, 집중. 이 글에 나타난 논증 방식, 귀납이에요. 귀납, 귀. 아까 귀납이 뭐라고 그랬어요? 일반적인 게, 예, 저기 뭐예요? 특수한 것들이 먼저 쫙 나오고, 그지? 일반적인 게 마지막에 나오는 거야. 텔레비전에 출연하는 데에는 재능보다 외모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출연자의 역할과 중요도가 결정되는 외모가 중요하다.
텔레비전 각종 프로그램의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이 등장한다. 이렇게 뭐예요? 구체적이고 특수한 사실이 나오고 일반적인 사실이 나와요. 그죠? 외모는, 그죠? 텔레비전이 외모에 대해서, 그죠? 그릇된 가치관을 형성한다라는, 그죠? 귀납을 보고 있어요. 논증의 종류예요. 연역을 볼게요. 논증의 종류. 연역은 일반적인 원리가 먼저 나와요. 일반적인 원리가 먼저 나와요. 사회와 매체는 다양한 현실의 모습을 전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텔레비전도 그래야 된다라는 거겠지, 그지? 맞아요? 텔레비전은 가장 영향력 있는 사회와 매체 중에 하나예요. 텔레비전은 개성을 중심으로 그 뭐예요? 다양한 삶의 형태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 여기 나왔잖아, 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자, 응? 글쓴이의 논증 방식과 주장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한번 봅시다. 논증 방식. 사회야 매체는 다양한 현실의 모습을 전달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텔레비전은 가장 영향력 있는 사회와 매체라는 글쓴이의 의견은 경험이나 상식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일 만한 근거이며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적절하다라고 그랬죠. 논증방식은 주장. 텔레비전 방송 관계자들이 외모 중심에서 벗어나 현실의 다양한 삶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출연자를 결정할 때에도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개성을 중심으로 섭외한다면 텔레비전이 개성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회와 매체로 자리 잡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죠. 뭐 출연자를 결정할 때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개성을 중심으로 섭외를 하면 되죠. 딴 건 다 돼도 드라마는 안 돼. 안 되는 이유 알죠? 아줌마들이 안 봐. 남자 주인공이 멋지지 않은 놈 나오면은 안 봐. 그죠? 글쓴이의 주장은 타당성을 가지고 있어요. 주장하는 글, 논설문의 짜임을 볼게요. 서론, 본론, 결론으로 되어 있어요. 주장할 문제를 내세우고 그죠? 글을 쓰게 된 목적이나 동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문제제기, 그죠? 문제제기. 결론에는 뭐예요? 자기 주장을 한 번 더 정리해요.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강조해 주죠. 한번 강조해 줘요. 그죠? 대안 제시하기도 해요. 이 본론에는 주장한 거에 대한 근거들이 쭉 나오겠죠? 적절한 논증 방식을 사용하겠죠? 그죠? 그리고 요게 시험 문제에 안 나온다라고.